안녕하세요. 혐인의 이와 같은 화려한 무대에서 무이가 춤을 추고 색소포니스트가 색소폰 연주하고 관중들이 열광하는 이런 무대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강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여기 터치합니다.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16대 9로 하겠습니다. 16대 9로 터치하세요. 화면 비율은 16대 9. 유튜브에 가장 최적화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무대에서 그 무이나 색소폰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뒷 배경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가져와게 해서 그 배경을 즐겨찾기에서 제가 등록해 놓은 곳이 있는데, 자, 현재 어떤 배경이냐면, 자, 여기 현재 이런 것인데 이걸 일단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저장을 하겠어요. 그리고 맨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그 레이저 빔을 세 곳에서 쏘는 그런 화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어디에서 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여러분들 그 컴퓨터의 파워 디렉터에서 사용하는 것, 디렉터 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렉터 존. 거기에서 구하든지, 혹은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에서 요사의 그 이 영상을 4K까지 굉장히 고화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커튼을 가져오겠습니다. 커튼을. 자, 커튼을 가져, 두 번째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잖아요. 이게 첫 번째 트랙이죠. 트랙일 때는 미디에서 가져오지만은 두 번째 이하에서는 레이어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터치해서 여기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저는 이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은 것을 가져가겠습니다. 무대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어떤 무대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무대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자, 이런 무대인데 이 무대를 화면을 꽉 채워 보겠습니다. 꽉 채우는, 기계적으로 꽉 채우는 방법 이겁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게 뭔 터치하면은 화면 분할이라고 여기 나왔죠. 화면 분할이라는 메뉴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사각형을 전체를 탁 터치합니다. 그럼 이러한 이 무대가 됐죠. 이런 무대는 또 어디서 구하느냐면은 구글에서나 혹은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 무대 스테이지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가운데 이 초록색 부분 있죠. 이러한 것은 초록색 부분 이러한 것은 포토샵으로 자기가 작업을 하기도 하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개인지도 받는 분들에게 이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직접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면 전체를 태운 다음에 다시 화면 분할을 터치합니다. 화면 분할을 터치해서 새우 메뉴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크로마키 있죠. 크로마키 이걸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여기에서 적용 있죠. 적용 요 부분 요 동그라미 있죠. 요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화면을 보세요. 청색이 빠지고 뒤에 레이저 빔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에서 28%로 되어 있는 이것을 왼쪽으로 밀어서 50%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시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요 화면에 지금 현재 조금 그 커튼이 너무 화면을 가리죠. 그래서 조금 제가 조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해서 아까 이 장면 전환 화면 분할에서 다시 터치해서 수동으로 화면에서 저
수동으로 함인해서 함인 크기를 조절하는 요 조절점 있죠. 화살표를 눌러서 조금 크게 하고서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조금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조절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은 저 위에 항상 작업이 끝나면 부위 있죠? 부위 이것을 터치해야 됩니다. 터치해서 빠져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가져오냐 하면은 무희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무희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항상 레이어로 들어가야 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고, 다음에는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예, 저는 제가 미리 시간 전략을 위해서 즐겨찾기 올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무희는, 여기 제가 이런 무희도 이렇게 뭐 준비해놓은 것이 있고, 무희 많습니다. 저 유튜브에 가면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보여준 것처럼 이것을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무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요것을 여기에서, 예, 이 아래쪽으로 내려,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크로마키가 있죠? 크로마키 이걸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아까처럼 적용을 터치합니다. 이게. 적용을 터치합니다. 적용을 터치하고, 적용을 터치하는 거 보세요. 화면에서 그린 컬러가 빠지고, 무희만 남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 요 부분 있죠? 28% 이것을 왼쪽으로 밀어서 50%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 화면의 무희가 사진이, 동영상이 뚜렷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오른쪽 상단에 부위를 체크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저 무희가 이렇게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무희를, 이쪽 타임라인에서 무희 클립을 터치해서 이렇게 무희를 크게 작게 할수 있습니다. 이 빔이 딱 있는 곳에서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가져와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 이 커튼을 조금 길게 늘리겠어요. 늘려놓고, 그 다음에 아까 색소폰 부른 사람을 가져와야 되죠. 색소폰 부른 사람도 역시 레이어로 가야 됩니다. 레이어로 가서 미디어에서 역시 즐겨찾기에 제가 등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인데, 화면에 이것인데, 이 색소폰 주자는 또 역시 어디서 구하느냐면은, 유튜브에 가서 구합니다. 유튜브에서 색소폰 연주자를 검색하면은 색소폰 연주하는 사람들 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해서 앞뒤로 자르고 붙이고 복제하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구하기 어려운 분은 저에게 개인지도 받는 분들에게는 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역시 크로마키로 갑니다. 크로마키로 가세요. 크로마키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역시 적용을 터치하고 28%를 100으로 놨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화면에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가운데를 눌러가지고 이동시켜서 색소폰 주자를 적당한 위치에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시켜볼게요. 자, 이제 거의 다 완성되어 가죠. 그래서 색소폰 주자도 이렇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는 열광하는 관중을 가져와야 되겠죠. 열광하는 관중은 이 레이에 가면은 스티커에서도 제공하고요. 저는 그 스티커를 미리 크로마키로 딱 만들어 놨어요, 제가. 즐겨찾기에 가서, 열광하는 관중을 제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런 걸 구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키네마스터에서 이런, SS도에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것을 위에 걸 가져오겠습니다. 자,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역시 오른쪽에서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적용을 누르고 50%를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요것을 이렇게 늘립니다. 이렇게. 확대시켜. 확대시켜서 아래쪽에 딱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갖다 놓고, 그럼 플레이 시켜볼게요. 이게 막 음이 들어있어가지고 중복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요 군중 요걸 체크해가지고 이 군중 있는 이걸 여기에 아마 음악이 들리는가 봐요. 요걸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요거 있죠? 스피커 이걸 터치합니다. 스피커 터치해서 이 음을 없애려면 이걸 터치하죠. 이걸 딱 터치하면요. 이렇게 삐끔이 딱 쳐져요. 그럼 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재생을 하면 됩니다. 그럼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 아까처럼 막 혼음이 생기지 않죠? 자, 이렇게. 자, 이제 거의 완성됐죠?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커튼이 딱 열려야 되겠죠? 커튼이 열리게 딱 처음에 하는 것은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레이어 터치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스티커 있죠? 스티커 터치합니다. 스티커 터치해서 그러면은 그 커튼 콜이라는 게 있어요. 커튼 콜. 커튼 콜은 키네마스터의 SS도에 가면 있습니다. 커튼 콜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 있네요. 제가 커튼 콜 이런 아이콘으로 되어 있어요. SS도에서 찾으세요. 애니메이션을 찾으면 돼요. 커튼 콜 터치해서 커튼이 열리니까 이 오픈이죠. 오픈 여기도 오픈이 있고 여기도 오픈이 있고 오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클로즈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여기에서 저는 이쪽 이 오픈을 터치하겠습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화면에 지금 이렇게 커튼이 왔습니다. 이 커튼을 자,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서 이 조절점 있죠? 이 조절점을 눌러서 커튼을 크게 이렇게 합니다. 크게 확대시켜요. 화면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가운데 눌러서 아래쪽으로. 자, 다시 말하면 가운데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밉니다. 아래쪽으로 미시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 있죠? 이것이 제일 위에 보세요. 여기에서 너무 내려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할게요.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게 이제 문제는 화면을 가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 있죠. 점색에 찍어놓은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뒤로 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뒤로 보내기. 요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뒤로 보내기를 체크하겠어요. 한번 툭 쳤어요. 그러니까 이 관중들이 나왔죠. 다시 또 점세기를 터치해서 뒤로 보내기를 또한번더툭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왔네요. 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색소폰 주자가 나오는데, 요것보다 이 부분을 터치해가지고, 자, 여기 저 뭐냐면, 커튼 있죠? 아래 커튼을 터치해가지고, 앞뒤 지금 순서를 가니, 커튼을, 앞뒤 순서를 지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 다음에 이것을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해야 됩니다. 맨 앞으로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보세요. 그리고 이 커튼 뒤쪽에 색소폰 주자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색소폰 주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저 하단의 타임라인에서 그리고 이것을 뒤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점세기를 찍어서 뒤로 보내기로 터치합니다. 그럼 뒤로 사라졌죠. 자, 여기에서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이와 같이
어느 크립을 타임라인의 어떤 크립을 앞으로 가져와야 될지 데려가야 될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하면은 지금 이제 이거 있죠. 이것은 이 타임라인을 확대 혹은 확대하는 이 아이콘입니다. 이렇게 터치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크립인데 이 크립을 첫 번째 트랙 외에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것은 어느 것을 앞에 가져와 어느 것을 뒤에 가져올 가져 위 뒤에 가져올 것인지 위치를 여러분들이 설정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이것을 터치하면요. 편집 모드로 갑니다. 자, 편집 모드로 가서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플레이 해보겠어요. 플레이 하면은 여기 커튼을 열리는 속도가 조금 느리죠. 그럴 때는 이 커튼 콜 타임라인의 커튼 콜 있죠. 이것을 좀 줄입니다. 이게 터치가지고 쭉 줄여. 그러면 커튼 콜이 빨리 됩니다. 자, 다 플레이 해볼게요. 커튼이 금시빨리 열리죠. 그래서 음악을 넣고 쭉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튼을 이제 쭉 3분이고 4분이고 5분이고 딱쭉 늘리면 되겠죠. 마지막에 커튼을 닫는 것도 역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커튼 닫는 것은 역시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스티커에서 아까 커튼 콜 찾은 데 있죠. 커튼 콜을 다운받은 거기로 찾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 커튼 콜에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닫혀야 되니까 클로즈를 터치합니다. 클로즈를 딱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커튼 콜이 왔죠? 이것도 좀 짧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해볼게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화면에서 확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대를 쭉 합니다. 확대라고 위로 아래로 내립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좀 줄이고 이것도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플레이 해볼게요. 이 커튼 콜은 위치를 우선 이게 이 관중들 뒤로 가야 되죠. 그래서 터치해서 뒤로 보내기 한번 하고, 그럼 관중들 뒤로 가고, 관중들을 일단 앞으로, 제일 앞으로 내놔야 되겠네요. 예, 관중들이 어디냐 하면은 이거죠. 관중들이 지금 잘안 보이네요. 어느 곳인지. 관중들이 이거 같은데? 요걸 제일 앞으로 내보겠어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자, 맨 앞으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커튼이 이렇게 가니까, 아, 제대로 됐네, 이제. 무희와 색소폰 주자는 뒤로 갔죠. 이 부분을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하면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커튼이 닫히도록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해서 적당한 길이로 조절하면 되겠죠. 이상과 같이 이 화려한 무대에서 무희가 춤을 추고 색소폰 주자가 연주하고 관중이 환호하는 이런 장면을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넣으면 멋진 무대가 되겠죠. 이상 강의 마칩니다.